마이크를 끄고 있었네. 자, 다시 마이크를 끄고 있었다야. 실내 장식비는 매몰 비용이라서 합리적 선택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가 중요한 거야. 자, 상가 사업인 경우 월 수입이 그리고 경비가 이거 되니까 편익이 얼마지? 수익은 월 600만 원. 그렇죠. 자, 취업했을 경우 두 번째. 수입을 생각해 봐야 돼. 취업했을 때는요. 자, 월급. 월 수입. 월급이지. 월급에 600입니다. 그리고 임대 수입이 있어. 상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임대를 내주는 거야. 누구한테 이제 세를 놓는 거지. 그래서 월 100을 얻어. 그래서 여기서 수익은 월급 더하기 임대 수입 100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자, 기억부터. 1번, 선지 확인해 봅시다. A 기업이 취업할 때 기회 비용은, 자, 기회 비용은, 잠깐만, 요거, 내가, 이거, 리얼, 요게 위험입니다. 1번에 기회 비용은 어느 걸 선택했지? 취업할 때 기회 비용이니까 상가 사업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상가 사업의 기회 비용은 월 600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기회 비용은 기업 빼기 니은입니다. 이게 600만 원이야. 그지? 월 수입에서 경비를 빼야지 그게 이익이잖아.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인데, 취업을 하게 되면 그걸 못 받기 때문에, 그만큼 못 받기 때문에 이 600을 못 보는 거야, 상가 사업으로. 그래서 이걸 상가 사업으로 얻는 월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디귿은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디귿은 실내 장식비죠. 디귿. 아까 말했던 매몰 비용. 선생님 뭐라고 했지? 매몰 비용은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딩동댕입니다. 자, 3번. 리얼은 사업을 유지할 때의 기업이요. 리얼은 사업을 유지했을 때의, 상가 사업을 유지했을 때의 기회 비용입니다. 기회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상가 사업을 유지할 때 기회 비용은 시, 상가 사업을 할때 기회 비용은 취업 시 월급 더하기 임대 수입입니다. 그래서 600 벌죠. 그리고 임대 수입으로 100 얻습니다. 는 700이 되겠죠.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매몰 비용은 디귿이죠. 틀렸죠. 5번. 이것도 틀렸고. 5번. 기역에서 니언을 뺀 금액은 리얼과 같으므로. 기역 빼기 니언은 600이었죠. 1번에서. 그게 니언과 같답니다. 리얼과 같답니다. 리얼. 월 수입 600하고 같죠.
갖기는 갖죠. 이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도, 그래서 두 개가 같아서 어떤 선택을 해도 합리적이다. 이 말은 여기 기회비용을 생각을 안 했던 거지. 월수입, 직장을 다닐 때 기회비용은 월수입 플러스 뭐가 꼭 들어가야 돼? 임대수입 100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두 개가 기회비용이 같지가 않습니다. 요게 같으면 당연히 이제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기억빼기는, 기억빼기 니어는 상가 사업을 했을 때 얻는 월 이익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월 수입 600에다가 100이 더해져야 되는 거야. 이 취업을 했을 때.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더 수익이 많지? 총 700을 버니까 월에. 그지? 그럼 당연히 700을 버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앞서서 개념부터 알아야 될 거. 자, 오른쪽에 적겠습니다. 자, 순편익. 편익 빼기 기회비용. 자, 두 번째, 암묵적 비용을 여기서 알아야 돼. 암묵적 비용은 대안의 편익에서 빼기 대안의 명시적 비용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되고,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어떨 때 한다고?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 자, 요 세 가지를 일단 알고 가야 돼. 특히 이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알아야지 기회비용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여기 잘 나타났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암묵적 비용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꼭 해야 봐야 돼. 자, 어떻게 찾는지 봅시다. 자, 가격 편익 이익이 있지. 자, 가격 편익이 A 경우, B 경우, C의 경우, 우리가 순편익을 구해 봅시다. 자, 합리적 선택은 여기 순편익 아까 요거는 요겠지. 순편익이 가장 큰 경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 거야. 순편익이 가장 클 때.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때, 대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 할 경우에 뭐를 비교한다? 순편익을 비교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순편익을 찾아야 돼. 자, 순편익은 아까 여기 적어놨지.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야. 그러면은 편익이 얼마인지 여기 나와있지. A는 편익은 1200입니다. B의 편익은 1800이고 C의 편익은 2500이야. 자, 중간에 꺼봅시다. 이렇게. 그런데 자, 빼기 기회 비용을 해야 돼. 빼기 기회. 자, 이 기회 비용을 찾아봅시다. 기회 비용,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지. 자, 여기서 명시적 비용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1,000원이야. 그런데 암묵적 비용은 얼마가 될까? 자, 암묵적 비용은 A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포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잃게 되는 이익을 뜻해. A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잃게 되는 최대 이익을 선택해야 돼. 최대 이익을 선택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B의 이익을 한번 적어봅시다. 이익 쭉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자, A의 이익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200원. 그죠? 여기는 B은 300원. 여기는 500원의 이익을 찾을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A를 선택했습니다. 행강표 보이지?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제일 크게 버릴 수 있는 이익은 A의 이익을 뺀 300하고 500의 이익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암묵적 비용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익이 C가 제일 크잖아, 그지? 그래, 제일 큰 이익, 최대 이익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다가 500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B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B인 경우는, 그지? 여기도 명시적 비용은 가격이 나와있죠. 바로 적어볼까? B는 가격이 1,500입니다. 근데 암묵적 비용은 자 B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잃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이 5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500이 와서 500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암묵적 비용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C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C의 경우 C의 경우 가격이 2,000원이죠. 2,000원에서 암묵적 비용은 200과 300 중에 가장 큰 비용, 암묵적 비용 3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회 비용은, 자, 하얀색으로 하면 기회 비용은 기회 비용은 여기서 1,500이 되고 여기는 2,000이 되고 여기는 2,300이 되는 겁니다. 자, 2,300이 됐고 그럼 순편익은 1,200에서 2,300 하니까 마이너스 300 여기는 마이너스 200 여기는 플러스 200이 되는 거야. 여기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300. 자, 이게 순편익이야.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 때 C를 선택을 합니다. 자, 요약하자면 순편익은 1200 빼기 기회비용 요만큼 1500 그러면 마이너스 300. 자, 여기서는 1800 빼기 2000은 마이너스 200. 여기는 2500. 명시적 비용 2500에서 기회 비용 2300을 빼서 플러스 200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선지 1번. 명시적 비용은 A가 가장 크다. 명시적 비용은 C가 가장 크죠. 명시적 비용은 가격이라고 했지. 가격이 2,000원인
C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2번. 암묵적 비용은 C가 가장 크다. 암묵적 비용 체크해 보면 되죠. 암묵적 비용 1500, 2000, 2300이죠. 자, 그런데 암묵적 비용은 C의 암묵적 비용은 2300이라고 할 수가 없지. 자, 일단 2번은 좀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3번. 기회비용은 B에 비해 A가 크다. 기회비용은 요게 기회비용이죠. 이게 기회비용이고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2300인 C가 가장 큼. 그죠? 근데 A와 B를 비교하면 A는 1500, B는 2000이니까 B가 기회비용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A와 B는 모두 편익에 비해 기회비용이 크다. 편익에 비해 기회비용이 크다는 요거를 비교하지. 편익 빼기 기회비용.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니까. 그 말은 순편익이, 자, 순편익은 기회비용이니까 A와 B가 모두 편익에 비해 기회비용이 크지. 그러니까 요거는 둘 다 음수가 돼야 돼. 편익 빼기 기회비용인데 그게 0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200. A와 B는, A는 마이너스 300, B는 마이너스 200으로 음수죠. 그래서 요거는 맞다. 4번이 맞다. 5번. 가격이 가장 낮은 A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아니라 순편익이 가장 높은 C를 선택해야 되지. 자, 말했죠. 순편익을 비교해야 된다고. 여기 체크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묵 2번 암묵적 비용. 자, A부터 적어볼까? A의 암묵적 비용 500, B는 500, C는 여기 있죠? 300.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C가 가장 크지 않다. 틀렸죠? 자, 요렇게 푼다. 체크하고.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축구 경기 입장료는 경기당 만 원이 돼. 입장료 만 원이야. 그리고 한 해 1년이죠. 1년 총 경기수 50경기. 자,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가 이걸 보고 싶다. 이런 겁니다. 자, 골드 회원 연회비
30만원, 실버 10만원, 사이버 없음. 그런데 무료 입장이, 골드에는 무료, 그 다음 여기는 50% 입장료 할인, 여기는 10% 할인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고 우리가 계산을 잘 하면 돼. 요거는 그대로. 자,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A의 전 경기, 전 경기 관람 하면은 어느 회원이 유리할까? 이득일까? 해봐야지. 첫 번째, 골드. 자, 골드 회원이 되면 1년 동안 30만 원만 들면 됩니다. 비용이. 그지? 자, 그리고 실버 같은 경우. 자, 연회비가 10만 원이죠. 10만 원이 일단 돈이 들어. 거기다가 입장료 50%를 할인해지. 그럼 전 경기 관람이라고 했잖아. 전 경기 관람이니까 총 몇 경기? 50경기야. 그래서 10만 원 더하기 50 곱하기 50경기에 입장료 50%를 확인해야 돼. 5천 원이 곱해지는 거야. 이게 50%야. 만 원이니까, 그지? 그러면 총 비용이 35만 원이 됩니다. 그지? 자, 그러면 사이버 회원, 3번 사이버 회원 확인해 봐야 돼. 총 얼마든지 보자. 1년 50경기를 보려면 사이버에는 연회비가 없죠. 그래서 0 연회비. 그리고 입장료는 10% 할인이에요. 그러면 총 1년에 50경기에서 10%, 만원에 10% 아니면 9천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할 때는 기억은 누굴까? 골드 회원이 이득입니다. 알죠? 니언. A의 10경기를 관람하려는 축구팬은 사이버현을 선택할 것이다. 10경기를 관람하려고 한다. 자, 10경기. 또 비교해본다. 10경기 관람. 자, 그럼 골드 회원은 무조건 30만 비용이 들죠. 그 다음 2번 실버 회원은 더하기 50만원, 10경기에다가 5천원입니다 50% 할인이니까 입장료 여기. 그래서 얼마? 15만원입니다 자, 3번 사이버 입장료 없죠? 연회비 없죠? 연회비 0에다가 자, 입장료 9천원이죠. 10경기에 곱하기 9천원이요. 9만이죠. 그래서 사이버가 가장 이득이다, 이런 말입니다. 잘 싸니까. 그래서 니은은 딩동댕,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골드 회원 가입을 고려한다면 연회비를 기업비용에 포함시켜 판단해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골드 회원 가입하려면 연회비가 30만이죠. 30만이 연회비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비교를 뭐하고 하냐면 50경기를 다 볼 때
그지? 50경기를 다 볼 때의 편익이 얼마지? 곱하기 만원이지. 회원을 가입 안 했을 때 얘기니까. 그러면 5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익은 편익 분의 기회비용 50만원에서 30만원을 빼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내가 이익이 20만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30만원은 뭐다? 기회비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편익이 더 크잖아. 20만원만큼 편익이 더 크니까. 그래서 요걸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죠? 자, 리을. 자, A의 25경기를 관람하려는 축구팬은, 자, 25경기면은 골드 회원이나 실버 회원 중 어느 등급을 선택해도, 자, 25경기래. 그러면 골드하고 실버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지? 자, 골드는 30만원 비용. 자, 실버는 연회비 10만원에다가 한 경기당 50% 할인이니까 25 곱하기 5천이 되겠지. 그러면 얼마나 될까? 12만 5천원에서 12만 5천원에서 22만 5천원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실버가 비용이 더 적게 듭니다. 그지? 그래서 총 비용의 차이가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이렇게 4번 풀었고, 이제 정리하고, 자, 5번은 자, 5번은 쉬우니까 자, 밑에 거 실생활 사례에 적용하기. 여기 봅시다. 다와라. 다는 편익이고 라는 기회비용이지. 자, 여기서 보기를 보면 짜장면을 선택했을 때의 편익과 기용 비용이잖아. 그지? 짜장 아니면 짬뽕이야. 근데 짜장을 선택했어. 그러면 이게 기회 비용이야. 그죠? 이게 선택한 거지. 그래도 편익. 내가 짜장을 얻게 된 편익이 짜장이고, 여기가 짬뽕이지. 에서 얻는 만족이라고 해야 되겠지. 만족. 이게 돈이든 기분이든 등등등 다 포함이 되는 거야. 그죠? 나는 짬뽕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 됩니다.